제한 속도가 90이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같아요. 제한 속도 90이라는 거 보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뒤에서 다른 차들 빠르게 오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블박차 속도가 좀 빨라 보이죠? 네, 어차피 뻥 뚫렸으니까 상대 차도 제한 속도 범위로 간다고 그러면 블박차 좀 빨라 보입니다. 여기서 깜빡이 없이 이때 들어오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60대 40을 얘기하는데요. 상대차가 그냥 가버렸대요. 이거 블랙박스 없었으면 내가 독박쓸 상황이었는데, 그냥 간 차, 뺑소니가 될까요? 그 차는 내 뒤에서 사고 났다. 나못 봤다. 나 그냥 쭉 갔다. 못 봤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알고도 갔으면 뺑소니가 되죠. 그차 때문에, 그 차가 원인 제공했으니까요. 저런 경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고서 비상등 켜고 한참 동안 뒤를 쳐다보다 그냥 갔다 그러면 그럼 뺑소니가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일단 뺑소니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60대 40이래요. 그 얘기는 비접촉이라는 얘기죠. 비접촉이면 보험사는 60대 40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선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속도가요. 블박차의 속도가 90, 제한속도 90에서 100으로 갔다고 그러시는데요. 아, 이 속도 좀잘 모르겠어요. 속도가 매우 중요하죠. 블박차 과속이었으면은 왜 과속했느냐? 8대2, 7대3 얘기 될수 있어요. 블박차가 정상 속도였는데 상대차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하다 갑자기 들었던 100대 0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두 차의 속도를 알아야 100대 0인지 100대 0이 아닌지 알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60대 40, 그건 이미 옛날 얘기죠. 내가 설령 속도가 좀 빨랐다 하더라도 깜빡이 없이 이렇게 쑥 저렇게 들어오면은 약간 살짝 커브에 커브길에서요. 살짝 커브예요, 여기가. 보세요. 네, 왼쪽으로 살짝 커브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면은 진짜 예. 항상 깜빡이 일으키십시오. 깜빡이 깜빡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두번 이상 내가 들어가야지 보고 앞에 보고 다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보고 최소한 두번 이상 보십시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 국도, 뻥 뚫린 국도 이런 데서는 꺾기 전에 한번더 보십시오. 깜빡이 먼저 켜고, 깜빡이 미리 켜고, 그리고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